저는 지금 배스 낚시하러 갈 겁니다. 배스 낚시. Let's go. 네. 행사를 마치고 여기 그 배스 낚시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올라와서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뭐 보트가 있는 거예요. 아직 저 같은 경우는 초보 낚시꾼이고 배스를 접한 지가 기껏해야 1년? 뭐 이렇게 되지만 배스 낚시를 많이 하고 민물 낚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은 이런 보팅 낚시라고 해가지고 보트를 타고 낚시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즐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가격이 뭐 한두 푼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은 뭐 그냥 뭐라 그래 고무보트라고 해야 되나? 고무보트나 작은 보트에 모터를 달아서 그렇게 보팅 낚시를 즐기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뭐 모터사이클 좋아해서 이쪽에 샵을 차리긴 했지만 그 낚시도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쪽에 합이라고 해야 되나? 호비라는 보트도 전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. 이제 보팅 낚시를 즐겨 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트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뭐 시승도 해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동작에 대한 것들도 많이 보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뭐 물론 만져볼 수도 있고 현재는 앉아볼 수는 없지만 나중에는 직접 착좌감이나 뭐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게 이쪽에다가 설치를 하신다고 해요. 그리고 이 브랜드가 국산 브랜드는 당연히 아니지만 호주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 호주 브랜드의 제품을 국내 전시에서 판매하는 그런 장소는 루트 104 카페가 유일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쪽에서 이제 뭐 실제로 만져보고 또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뭐 저는 아직 뭐 베링이잖아요. 베링이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접할 기회가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런 보팅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저도 뭐 여기 행사 오면서 낚싯대를 하나 메고 다닐 정도로 요즘 최근에 배스 낚시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또 하필이면은 여기 책자에 보면은 카탈로그에 보면은 렁커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보트를 타면 렁커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인근에 충청권에서 배스 낚시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조금만 이동하면 충주옥도 있고 그리고 되게 안동호도 있고 그런 곳에 굉장히 많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삽교를 가겠지만 삽교 뭐 할 수만 있다면 보팅 낚시 한 번씩 체험해 보는 것도 정말 재물을 노리는 앵글러라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뭐 금액적인 뭐 할인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아직 공지된 거 없지만은 여기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셔가지고 이벤트라든지 행사 알림 설정 받으셔가지고 보트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네. 네.